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입니다. 1, 2, 3, 4, 5차로 블박차는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5차로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던 차가 출발하는데 저 차가 갑자기 꺾어 들어왔고 아이고. 이번 사고 현장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고요. 블박차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많지 않았고요. 아까부터 녹색 신호였어요. 그래서 블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5차로에 횡단보도 쪽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요. 블박차 그 차를 봤어요. 그 차가 왼쪽 깜빡이 켜길래 아하 서 있다가 이제 출발한다는 의미구나. 그리고 그 앞에 오토바이 가고 있으니까 4차로로 가겠지 생각했는데 급히 꺾고 들어온 거예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제일 바깥차로 있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깜빡이 켰지만 그것은 서 있다가 출발하려는 그런 걸로 알았죠. 저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그 차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어? 그렇네요. 신호등이 직자 동시 신호네요. 알고 봤더니 상대 차는 직진 신호에 가만히 서 있다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다가 직자 동시로 바뀌네 그때 들어온 겁니다. 블박차는 계속해서 직진이니까 쭉 이 차로 달려오고 있었고요. 상대 차는 섰다가 쭉 들어온 사고 나는데요. 그러면서 상대 차 보험사는 나 신호에 따른 좌회전이에요. 나 신호 위반 아니에요. 따라서 100대0은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블박차에 과실이 있을까요?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신호 위반이면 100대 0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신호 위반 아니면 100대 0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호 위반 아닐 때 100대 0 많이 있죠. 비보호 좌회전,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갔는데 동시에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신호 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죠. 2010년 8월부터 그전에는 신호위반이니까 100대 0이다. 이제는 신호위반 아니니까 80대 20이다. 그 말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고인데 시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블박차가 과속했다라든가 블박차가 저쪽에 들어온 차를 못 보고 갔다라든가 그럴 때는 100대 0 아닐 때도 있겠지만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들어가는데 그때 맞으면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오면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따라서 신호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대 0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도 신호위반이다 아니다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블박차 운전자가 과연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죠. 오른쪽에 검은 차가 이제 슬슬 움직이죠. 4차로 들어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때 느낌 이상한 거죠. 대각선이네. 4차로 가려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계속 왼쪽으로 대각선을 향하고 있네. 이때 두 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앞에 횡단보도 그리고 정지선까지 거리 합치면 10m 될까요? 그렇다면 저 검은 차와 블박차의 거리 길어봤자 12m 되겠죠. 제한속도 70km, 1초에 19.44m를 갑니다. 거의 20m를 갑니다. 상대차는 섰다 출발했어요. 속도가 느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2초 이내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자, 블박차가 가고요. 부딪힐 때까지 2초가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2초 동안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상대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었나요? 예상할 수 없지요. 좌회전하려면 미리 1차로로 와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해야 되죠. 제일 바깥에 있는 차로 5차로에서 좌회전한다는 거 상식에 어긋나지요. 운전은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봤다 그러면 저 차 하면서 속도를 줄이든가 빵빵 해주든가 할 수 있겠지만 상대차가 5차로 출발할 때는 서 있던 차니까 서 있던 차 출발할 때 왼쪽 깜빡이 켜면서 출발하잖아요. 이제 출발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4차로, 3차로, 2차로까지 들어올 거 그것을 예상치 못했던 거죠. 이번 사고 상대차가 나는 직자 신호에 좌회전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 아니다. 따라서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다. 블박차가 방어운전 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블박차로서는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